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우레탄 운동장 교체 작업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운동장을 빙 둘러 출입금지 줄이 쳐져 있습니다.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사용이 중단된 겁니다. 체육 수업은 건물 지하에 있는 무용실에서 진행됩니다. 공간이 좁아 달리기나 구기 종목 수업을 할수 없어서 간이 볼링과 컵 쌓기 같은 단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노는 모습을 볼때 제가 제일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뛰어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협소한 공간이라서 뛰기에는 좀 제한되고. 이런 실내 시설이 없는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레탄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좀 고민 좀 많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시작하려던 우레탄 교체 공사는 예산 확보가 늦어져 아직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우레탄 틀에 가고 운동장은 올해 말까지 교체한다. 이게 목표예요. 교육당국은 중금속 우레탄을 무엇으로 바꿀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환경 우레탄으로 바꾸려다 환경 호르몬 물질 검출 우려 때문에 흙으로 교체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이번 학기에는 학교 체육 수업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빨리 지금 인사가 돼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SBS 김정윤입니다.